제비는 날아다니는 곤충을 먹고 사는데요. 엄마 제비가 아무리 날쌔다 해도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물어올 수가 없겠지요. 새끼는 대여섯 마리나 되고 서로 더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 어떻게 골고루 먹이를 줄 수 있을까요? 엄마 제비는 새끼의 벌린 주둥이를 보고 가장 크게 벌린 가장 배고픈 새끼부터 벌레를 준다고 합니다. 정말 슬기로운 제비죠? 지금 애타게 주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, 배고픈 새끼 제비처럼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면서 꼭 매달린다면 엄마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듯이 그렇게 주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? 평화방송.